추상적이다. 좀 추상적이지? 무슨 그림일까 이게? 자, 색칠 다 했어? 네. 그러면 뒤집어 보면 숫자가 있을 거야. 1, 2, 3, 4, 5, 6, 7, 20까지. 번호대로 나와서 한번 붙여볼까, 우리? 색칠 다 한 사람들 좀 붙여보자. 우리보다 낫다, 야. 저런 거 어디서 찾아냈대? 연구했나 봐. 자. 무슨 그림이지? 나무야! 자, 어떤 친구들은 기둥을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줄기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잎사귀 그렸어요. 그치? 나무가 됐지. 근데 봐봐. 어때? 우리가 잘려줘요. 살려줬지. 나무가. 아니, 이상하지. 어때? 나무 같지 않지? 이 그림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없어지면은 이 그림은 나무가 아닌 거야. 어느 부분이라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뜻이지.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다? 자기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몫을 해냈을 때 비로소 조화가 쫙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니들 똑똑하니까 다 알아들었지? 네. 자, 센터는 돌아가면서 한다. 순서는 바이바이보. 그리고 아, 보니까 이전에 선생님이 선택해 놓으신 곡이 센터 위주야. 그래서 선생님이 노래를 싹 다 고칠 거야. 이게 뭘까?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일까? 부모님들께서 너희들 센터 시켜달라고 선생님한테 부탁하면서 주신 선물이야. 오늘 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부모님께 돌려드린다. 선생님은 하나도 안 아파. 그럴까? 그러면은 이 선물을 준비한 부모님들의 마음은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선생님은 그 마음만 받고 그 마음의 보답으로 너희들이 답례 선물을 드릴 거야. 답례 선물? 뭐지? 우리는 합창부니까 우리의 노래를 부모님께 들려드리자. 자, 이거 보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자, 뒤로 한 장씩 돌리고 가사는 그 편지 내용으로 한다.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맞네요. 제이킹 선생님. 네? Friday.